남자가 단순히 힘겨루기라고 인식되어 있던 팔씨름에 인생을 걸었습니다. 저는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팔씨름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또 강해지고 즐기시길 바라고요. 자, 인간 백성열, 남자 백성열이 어디까지 한번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국내 최초로 전업 팔씨름 선수로서 체육관 운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유튜브 채널, 팔씨름 채널 운영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. 3-4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리고 이제 참여도 하고 있고요.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훨씬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차릴 때 제가 이 결정을 하기까지는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.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. 그때 이제 첫째가 뱃속에 있을 텐데. 근데 그 시절을 지나면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고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. 그랬더니 이제 장난치는 줄 알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해! 그런데 아니, 지금 해야겠다. 무슨 소리냐 그게. 그래서 설득하는데 한 7개월 걸렸어요. 주변에서 팔씨름하는 사람들도 다 뜯어말렸었거든요. 이거 시기상조고 너 지금 팔씨름이 미쳤다.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가장 큰 벽이라고 느껴져요. 제가 생각하는 팔씨름의 기준은 이제 목표는 취미로 보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길이었어요. 그래서 좀 세계선수권에서 뭐 입상을 하던 뭐 우승을 하던 그래서 취미로 보기엔 좀 어려웠었고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이거더라고요. 그게 결정하는 데 가장 좀 큰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.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인정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응원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또 원동력이 돼서 또 더 나은 결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제 인생의 목표를 조금씩 조금씩 이뤄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보자면은 나중에 이제 제 자식이라든지 와이프가 그냥 너네 아빠 남편 뭐 하시는 분이셔? 그러시면 정말 백성열이고 팔씨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좀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뭐 부끄러워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빠,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. 제가 채널명을 한국 팔씨름 1위 백성열에서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로 바꿨습니다.
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 생각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. 제가 이제 팔씨름을 한 지 18년이 되었어요. 그 중에서도 전업으로, 직업으로서 팔씨름을 하고자 했던 시간이 이제 5년 차가 되었습니다. 팔씨름이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크더라고요. 너무나도 제게는 소중하고 가장 즐거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,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1년 몇 개월 된 것 같아요. 사실 유튜브가 없었으면 제가 팔씨름이란 직업을 여태까지 이어나가지 못했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제 채널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의 생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,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한국 팔씨름 1위라는 거를 PR하기도 하고 또 조회수를 놀리기 위해서 좀 무리한 콘텐츠를 진행하기도 하고, 근데 지금 이제 중국대를 며칠 앞두고 제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 처음 팔씨름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, 그 초심에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변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이제 웃기고 이런 재미있고 그런 채널도 물론 중요하지만 팔씨름에 관심이 있고 정말 강해지고자 하는 분들께서 도움을 받고 정보를 얻어가고 또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안전하게 즐겁게 팔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성 채널, 그리고 제가 한 사람의 그 선수로서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그리면서 그런 과정들조차 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하는 영상들 정말 가감 없이 리얼 훈련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 경기 영상들이나 해외 선수들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들, 그리고 팔씨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팔씨름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, 그리고 중간중간 좀 제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좀 재미났다고 생각하는 영상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해서 제 목표인 세계대회, 정말 국제경기급의 세계대회에서 체급 입상하는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좀 함께 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. 진짜 저를 보여드릴 수 있는, 제 색깔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채널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. 동양인도 한국인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직접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세계 무대에서 태극기 걸고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백성열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.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